게임 TV. 네, 여러분들은 2017 EULCS 월드 챔피언십 선발전 3일차 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프라틱과 H2K의 첫 번째 세트. 와, 프나틱이 선취점을 가져갔습니다. 일단 1세트는 프나틱의 발언 쪽에서의 운영이 너무나도 뛰어나왔고 예. 그 과정에 있어서 HK가 한번 엄청나게 날카로운 반격을 하였지만 그 뒤에 본인들의 실수로 그 이상의 손해를 보면서 그대로 넥서스까지 터지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 발언 싸움 전에도 H2K 특히나 바텀에서의 미스가 좀 눈에 많이 보였었어요. 그렇죠. 일단 바텀에서의 미스가 경기의 승패를 결정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세트에서만큼은 H2K의 보띄오의 실수가 컸습니다. 맞습니다. 원래는 이게 뉴클리어 체이 한국인 보띄오가 든든하게 받쳐주는 팀이었는데 아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끔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있습니다만 하필 오늘이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부터 어떻게든 본인들의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다시 정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줘야겠죠. 맞습니다. 정상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어야만 프나틱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뱀픽 준비됐다고 하네요. 뱀픽 확인하시죠. 자, 왼쪽이 H2K, 오른쪽이 프나틱입니다. 자, 이번에 진영 바뀌었고요. 일단 H2K 나르부터 맨하고 들어갑니다. 아까 1세트 뱀픽도 나왔습니다만 소아즈 나르 어마어마한 승률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르는 게 제일 안정적이겠죠. 그대로 소아즈의 나르를 밴하면서 이번에는 HK의 보띄오가 트리스타나를 가져갈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야냐 트리스타냐예요. 예. 자, 일단 프나틱에서는 알리스타부터 밴을 했고요. 결국 본인들이 그렇게 자신감 있었던 트리스타나 상대로 꺼내는 시비르가 1세트에서는 처참하게 패배했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이 이번 세트 혹은 다음 세트에도 나올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챔피언적인 문제가 눈에 보였다기보다는 선수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였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HK에서는 자르반 벤, 프라틱에서는 라칸 벤입니다. 저 일단 비슷한 스타일로 벤이 되고 있는데 HK 크리스타나 벤했어요. 우리 안 쓰겠다 얘기하네요. 그렇다는 거는 이번에 자야를 가져가겠다는 거고 프나틱 쪽에서 자야를 밴하느냐 칼리스타를 밴하느냐예요. 이거는 HK 밴픽이 날카로웠죠. 이러면 자야 가져갑니다. 네, 무난하게 1티어 자. 원거리 딜러 셋 중에 둘을 막아버리는 밴픽을 하면서 블루팀에서 1픽으로 자야를 가져가는 완벽한 바텀 밴픽이었어요. 그렇네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프나틱은 초가스를 가져갈 수 있겠죠. 나르가 밴드에 있는 상황이면은 초가스를 선픽으로 가져갈 수 있고 카시오페아 또한 열려 있습니다. 자, 그 두 챔피언을 딱 가져가는 게 무난해 보인다는 거군요. 우리가 보여줄게. 시비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렇죠. 골라갔습니다. 그리고 초가스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정글러인 그라가스를 가져갔습니다. 보통 가져갈 만한 챔피언이 초가스, 그라가스, 세주아니, 카시오페아 넷 중에 예. 두 개라고 생각했는데. 오. 그라가스만 가져가면서 그대로 원거리 딜러로 11위를 가져갔네요. 그렇네요. 자, 그럼 HK에선 세조아니. 일단은 초가스를 먼저 안 가져간 게 소아즈의 승률이 0승이긴 했거든요. 그래도 초가스라는 챔피언이 탱커 잡는 구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좋은 챔피언이기 때문에 네. 가져가는 게 좋긴 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프나틱의 조합의 경우에는 초가스를 가져가게 되면 11의 초가스 조합이 나옵니다. 초가스의 부족한 이니시에이팅 부분을 11의 궁극기 사냥개시로 메꿔주면서 시너지가 나오는 앞라인부터 제거하는 정석 한타 조합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자, 일단 HTK에서는 트런들 3픽으로 챙겨갔고요. 자, 프나틱 다시 한번 소울을 꺼내드나요? 모르가나. 모르가나로 갔습니다. 모르가나의 경우에는 그래도 서포터의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죠. 11의 주문보호막과 모르가나의 치르게의 방패까지 해서 예. 원거리 딜러 캐리메타에 좀 더 힘을 실어줄 것 같네요. 그럼 점점 더 초가스를 고를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렇군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밴페이즈 루시안 밴하는 프나틱입니다. 프리벤이 워낙
또 루시안을 선호하고 하니까 잘라냈네요. 이제 이어서 HK 초가스를 할 것으로 계속 지금 보이고 있는데 프나틱이 그렇죠. 열어줄지 아니면 하지만 프나틱이라면 초가스 상대방이 하게하고 마오카이 가져갈 수도 있어요. 아까 전 소아제의 라인전을 놓고 봤을 때 예. 마오카이로 초가스를 상대하는 라인전 플레이 방식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정말 물 흐르듯이 매끄러운 라인전을 연습해왔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역으로 초가스 넘겨주고 마오카이 가져오면서 또 다른 암라인 제거하는 정석 한타 조합을 만들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트런들이 HK에서 탑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런들 탑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탑라이너가 약한 팀에서 사용하기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더맨은 공격적인 탑라이너예요. 트런들을 쥐어주는 건 어떻게 보면 선수의 능력을 낭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제이스를 쥐어줘서 좀 더 파괴적인 운영에 힘을 쏟아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트런들 탑은 좀 지금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한타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트런들이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스플릿 푸시에서 맨날 압도적으로 밀어붙이냐 그런 그림도 잘 안 나옵니다 요즘은. 자 그러면서 프라틱에서는 코르키벤, HTK는 오리아나벤, 양쪽 모두 두 번째 밴페이지에서는 미드 쪽 밴을 했고요. 프라틱에서는 캡스, 신드라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HTK 조합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신드라 상대하는 미드 라이너도 보여줘야 되고 서포 또는 탑을 또 보여줘야 되고요. 페비벤 카시오페아 해야죠. 지금 살아있는데. 그렇죠. 굳이 안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탑에서는 트런들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 트런들을 서포터로 돌리면서 초가스를 가져가게 될지를 지켜봐야겠죠. 역으로 마오카이 가져갈 수도 있고요. 자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직 쿠나틱의 탑이 나오지 않은 상황. 마오카이. 마오카이를 고른다면 예상하신 대로 트런들이 서포트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프나틱에서는 자연스럽게 초가스 가져가면 돼요. 만약 더욱더 파괴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 싶다면 잭스나 제이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시간 흘러가고 있는데요. 좀더 공격적인 챔피언이냐 아니면 똑같은 탱커냐. 네, 레넥톤도 있습니다. 예. 초가스 미루고 밀어서 초가스인가요? 근데 이런 식으로 조합을 짜게 되면 이번에는 후반 가면 갈수록 쿠나틱의 조합이 한타가 더 강해요. 애초에 트런들은 향로를 어떻게든 쓸 수는 있습니다만 당연하게도 시너지가 바닥을 향해 가는 챔피언이고 좀 그렇긴 하죠. 오르가나의 향로 시너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 거기에 11회예요. 자야는 조건부 범위들이 엄청나게 잘 나오는 챔피언이지만 11회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치면 돼요. 그렇죠. 튀기는 부메랑이 두두두둑하면서 스틸 다 넣어주거든요. 그리고 암라인의 탱킹 능력을 따져봐야 되는데 세주안이가 그라가스보다 튼튼할 수 있습니다만 마오카이보단 초가스가 튼튼해요. 그리고 신드라와 카시오페아의 딜링 능력은 지속딜은 카시오페아 그리고 CC 능력과 좀 더 이제 멀리서 편하게 딜을 넣을 수 있는 건 신드라이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정면 한타 조합은 프나틱의 조합이 좀 더 우세하다고 생각됩니다. 오 그렇군요. 정면도 그렇고 흘러가서 나중을 봐도 프나틱이 좀 더 괜찮아 보인다는 건데 그러면 HTK는 그 나중까지 가기 전에 좀 이득을 쌓아서 격차를 벌려놔야 되겠군요. 초반 단계에서 카시오페아, 페비벤이 좀 더 힘을 내줘야겠네요. 힘을 내주지 못한다면은 탑은 마오카이 대 초가스예요. 마오카이가 1세트의 경우에는 아군의 지원을 받아서 이긴 것이지 1대1로 예. 이긴 건 아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엔 1세트와 정반대의 탑라인 구도가 형성될 확률이 매우 높고 세주아니와 그라가스 이 둘의 싸움만 놓고 보면은 그라가스보단 세주아니가 강하긴 강해요. 패시브를 활용한 세주아니는 너무나도 무섭거든요. 그쵸. 결국 그렇다는 건 미드라이너가 혼자서 개인의 기량으로 주도권을 잡아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정글과의 2대의 교전에서 승리를 해야겠죠. 자 일단 지금 뭐 진행상에 잠시 문제가 있는지 아직 헤드코치들이 악수를 안하고 있는데요. 어 네 일단 해결된 것 같습니다. 예 악수하고 들어가네요. 양팀픽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H2K, 마오카이, 세조아니, 카시오페아, 자야, 트런들이고요. 그리고 프나틱입니다. 초가스, 그라가스, 신드라, 11을 모르가나입니다.
그리고 바텀 라인전의 경우 트런들이라는 챔피언이 11을 같은 챔피언 뚜벅이 원거리들러 상대로 기둥이 너무나도 효율적인 스킬입니다만 문제는 모르가나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 버리겠죠. 오 그렇죠. 약간 뭐 앞에 뭐 있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과연 프라팅 이번에도 승리를 가져가면서 2-0 그대로 롤드컵 직전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H2K가 우리 1세트엔 좀 미스가 있었지만 제대로 경기력 보여주겠다 하면서 잡아내고 1-1 동점 만들어내면서 저번 3-4위전도 이 둘이 했을 때 마지막 5세트까지 가는 접전이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번만큼은 레클리스의 기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세트 때 CS 파밍 능력이 평소보다도 더 좋았어요. 너무 잘했었죠. 예. CS 파밍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그 상대팀의 실수를 놓치지 않는 날카로운 딜교환 앞으로 들어가는 플레이 모두 잘 나오면서 너무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플라틱이 많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2K는 어떻게든 그림 만들어내야 되겠죠. 여기서 지면 이틀 동안 힘겹게 이겨서 올라온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본인들이 열심히 강적들을 꺾고 올라와줘서 프나텍에게 쉬운 승리를 안겨주는 겁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소년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도장 깨게 하면서 올라와가지고 마지막에 최종 보스를 잡고 내가 이겼다를 해야 되는데 H2K가 지면 최종 보스에 그냥 맞고 죽는 거예요. 한 가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주인공의 라이벌 팀도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주인공 팀에게 져요. 이기는 팀이 주인공인 겁니다. 아 그런 건가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 봐야 하는 네. 거예요. 또 북사는 주인공이었는데 예외죠. 아 예외군요. 네. 네. 모든 스토리가 똑같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북사는 예외였다. 자 지금 인게임상에서 좀 방 관련 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벤픽을 다시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자 일단은 일단 이 뱀픽 다시 진행하고 뭐 인게임 복귀도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일단은 뱀픽이 모두 마무리된 상태에서 뭐 방이 터졌든 어쨌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스크림 경우에도 이런 경우는 자주 발생하긴 합니다. 아 그럼요. 예. 일전에 이게 뱀픽 중에 만약에 뭐 튕겼다거나 그러면은 거기까지만 할 텐데 끝까지 다 됐으니까 예, 그냥 하면 되겠죠. 자, 일단 H2K와 프나틱의 지금 두 번째 세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챔피언 픽은 모두 마무리가 됐고 곧 있으면 인게임 들어갈 것 같고요. 일단은 양 팀의 조합을 놓고 봤을 때 후반 가면 갈수록 유리한 프나틱과 초반 단계에서 약간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좀 더 이제 팀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합인 H2K가 어떻게 이득을 굴려나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H2K가 초반 단계에서 별다른 운영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면 트런들이라는 챔피언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트런들 서포터도 안 나오는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타 서포터에 비해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고작 해야 궁극기를 활용해서 안티탱커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인데 그거 잠깐입니다. 뭐 그렇죠. 확실히 그런 면이 있다 보니 서포트로는 트런들이 또 많이 안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미스피치가 경기 중에 이그나의 트런들을 활용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 경기 졌거든요. 예. 트런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서포터예요. 원거리 딜러를 지켜주기도 상대 원거리 딜러를 제압하기도 애매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HTK가 서포트 트런들을 꺼내들었다는 겁니다. 예. 체이가 하는 트런들은 좀 다르다 이런 말을 나오게 할 수 있을지 그렇죠. 예, 인게임에서 증명해야 되겠죠. 상대의 원거리 딜러가 11이다 보니까 트런들을 꺼냈는데 문제는 모르가나를 꺼내므로써 상대방이 들어오는 거를 저지할 수 있는 픽을 골라버렸어요. 결국 푸나틱의 뱀픽이 이번에도 좀 더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일단 뭐 뱀픽으로 어느 정도 유불리가 갈리긴 합니다만 그거로 뭐 또 경기의 승리가 승패가 그냥 정해지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예. 어떻게 잘 받아칠지 또 잘 이끌어 나갈지 게임 안에서 인게임에서 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양팀 벤픽이 완료된 상황에서 방 자체에 좀 렉이 있었는지 빅벤을 다시 진행하고
뭐 게임 들어간다고 하고요. 진행을 다시 할 분, 골랐던 챔피언이나 이런 거는 변화 없이 들어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조금만 더 있으면은 로딩 마무리되고 게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번 경기도 바텀이 좀 저는 기대가 되는데요. 트런들이 공격적으로 무언가 플레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정말 자연스럽게 원그리딜러끼리의 CS 파밍 구도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양팀의 초점은 미드에 맞춰지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1세트처럼 바텀에서 실수가 나온다. 경기 불타는 거죠.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또 실수 나온 쪽이 타버리는 거고요. 자, 이제 잠시 경기가 지금 지연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제 EU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퍼즈가 없었는데 NA에서 좀긴 퍼즈가 또 있었죠. 뭐 상관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 문제 없어요. 내심 좀 이렇게 특히나 EU, NA 쪽은 좀 괜찮은데 EU 쪽 퍼즈가 불안한 부분이 이게 어제 보니까 NALCS는 공사시에 선발전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아, 그게 있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EU 대결, 프나틱과 H2K가 어떤 이유에서든 만약에 딜레이가 돼서 오래 걸린다. 이렇게 되면은 NA의 경기를 좀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유는 경기가 빠르게 종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진 예상에 불과합니다만 예, 뭐 적어도 지금 프나틱의 기세를 보면은 경기가 오래 끝나진 않을 거예요. 이기든 지든. 한번 두고 봐야 예. 되겠죠. 예. 프나틱의 평소에 보여주던 어떻게 보면 상대방과 본인들이 둘다 정신 못 차리는데 본인들은 그래도 같은 플레이를 우직하게 반복해서 타워를 미는 그 운영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깔끔한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1세트였거든요. 맞습니다. 자, 준비된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자막 나오면 곧 들어갑니다. 예. 조명다 위로 싹 올려주고. 항상 조명을 올리는 게그 시그니처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예. 아, 그 와중에 또 프나틱 팬분들의 복장이 눈에 들어오네요. 저도 G2 옷 하나 달라 그럴까 고민 중입니다. 달라 그러면 뭐 주겠죠. 예. 이미 한국에 와서 없을 거예요. 그런가요? 굳이 유니폼을 한국에 들고 올 이유가 없지 않나요? 일단 들어온 건 혹시 확인이 됐나요? 카톡 보니까 예. 예, 익스펙트 선수님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군요. 자, 게임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세트. 왼쪽 블루 팀이 H2K, 오른쪽 레드 팀이 프나틱입니다. 자, 계속해서 잠깐 지연 시간에서도 일단 포인트는 이번에도 바텀이 될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고요. 바텀이 중요하다는 거. 바텀에서 별다른 일 없이 흐지부지하게 넘어가게 되면은 네. 트런들 픽의 가치는 시시각각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패비웬이 미드 라인전에서 고군분투해야 돼요. 패비웬이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한다. 그럼 자연스럽게 탑 라인전 밀리고 바텀 라인전은 푸시 주도권 잡고 있는 프나틱이 조금 더 우세할 것이고 정글 그라가스 마음껏 파밍하면서 세주안이 미드 역객만 계속 봐주겠죠. 그러면 결국 조금씩 프나틱 쪽으로 스노볼이 굴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똑같이 커도 유리한 건 프나틱인데 라인전 단계에서 더잘클수 있는 것도 프나틱이기 때문에. 자, 과연 그 부분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양쿠즈는 선 레드 스타트를 하고 있고요. 나가서 위쪽에서 칼날 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라인 빠르게 와서 예, 쭉쭉 CS 챙기고 있죠. 그렇죠. 이것 또한 전략적인 시작이죠. 예. 상대 보트 상대로 1레벨에 이렇게 푸시 주도권을 잡게 된다면 라인전에서 계속해서 푸시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라는 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라가스는 처음부터 위쪽 버프 시작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헤비맨은 본인이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라인전 단계에서 강하게 압박 넣으면서 좀더 차근차근 상대의 숨통을 조이고 있죠. 예. 저돌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딜교환 잘 들어갔어요. 오우. 네, 굉장히 체력. 잘 들어갔어요. 네,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자, 힘을 전혀 못 쓰고 있는 캡스입니다. 헤비맨 초반 딜교환 날카로워요. 예. 이래서 패비벤의 카시오페아 배나는 거였거든요. 지금 풀어준 대가를 좀 치르고 있어요. 자, 양코스는 3레벨 쌍버프로 일단 탑을 보고 있는데. 자, 한번 들어가 보니까. 네. 와요, 와요, 와요. 이거? 소아즈 이런 갱킹 당하면 안 좋죠? 네, 일단 파열로 한번 띄워봅니다. 여기도 굳었어요. 그래도 파열의 위치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예. 살아 나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이어질 뱅킹을 생각해보면은 쏘아지는 라인 당기면서 조심스러운 운영을 해야겠죠. 그렇죠. 일방적으로 전멸이 빠진 거거든요. 자 일단 바텀에서는 승리의 무게랑 쓰면서 계속 라인 넣고 있는 프나틱. 자 양쿠스 동사 위치 알고 있습니다. 야, 네, 이런 식으로 딜 교환 바텀에서 예. HTK의 보트가 이런 식으로 딜 교환 계속 압박 넣으면서 분위기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초반 단계에서 만약에 이득을 보지 못한다면 결국 라인 푸시 푸시 푸시하는 시비를 상대로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멸하면 쏘아즈 뒤와주로 왔죠. 브록사 예. 그리고 브록사가 들어오는 것도 옆쪽에 되어 있는 와드에 일단 보이긴 했어요. 오도함대 신경 쓰겠죠. 여기서부터 양코스의 선택인데 저 부분에서 역갱을 봐줄 것인지 그냥 갈 것인지거든요. 일단 지금 바텀 양코스는... 신드라? 신드라? 네, 양코스 위쪽에 바텀 내려왔군요. 신드라가 이거 캡스 로밍 좋아요. 캡스 로밍 좋아요. 자 탈진까지 걸고 캡스 왔습니다. 뉴클리 아직 안 끝났죠? 네, 아! 연계가 아쉽네요. 연계됐으면 킬까지도 바라볼 수 있었는데 네. 이제 역으로 그라가스 빠져있다. 지금이다. 네, 소아지가 얼마나 버텨내느냐예요. 아 이거는 힘들겠는데요. 네. 전멸까지 쓰고 과감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네요. 그대로 전사. 방금은 캡스의 로밍이 너무나도 날카로웠습니다만 제 CG의 예, 속박의 위치가 살짝 아쉬웠죠. 예. 아 연계가 됐다면 참 좋았을 텐데 계속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사이에 탑을 노린 양코스의 움직임은 득점으로 이어졌고요. 브록사가 커버로 봤습니다만 이미 늦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트는 양코스의 움직임이 살아있습니다. 본인 정글 캠프 돌 것 다 돌면서 상대 정글러 동선 예측해서 반박자 빠른 갱킹. 이게 상대하는 입장에선 가장 까다로운 거거든요. 예? 내가 봐줄 때는 사라지 계속 안 오다가 내가 위치를 자리를 바꾸자마자 자리 비우자마자 나타나가지고 귀신같이 갱킹에 성공하는. 이러면은 손해가 두 배일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동안 나는 파밍을 못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다가 아군 라이너들 갱킹 당하면 먹던 것도 내비두고 뛰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다 이제 정글의 성장 차이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체이 미드 올라왔습니다. 기둥 한번 세면서 와 딜교환하는 거 보세요. 페비벤 날카로워요. 왜 예, 움직임이 예술입니다. 역시 지금 유럽 최강의 미드라이너인 것 같습니다. 라인전 너무 잘하죠? 예. 아까 자막으로 나온 지표상으로는 캡스가 1등이었지만 경기력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페비벤이 1등이거든요. 자 양코스 복사고 터뜨리고 아래쪽 지나서 가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오네요. HGK 초반 분위기 이번 판에는 굉장히 좋아요. 네. 이번 세트는 너무 좋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이득을 보면서 신낼 수 있다면 HGK가 후반 가기 전에 중반 타이밍에 오히려 챔피언들의 장점을 활용해서 상대방 찍어누를 수 있는 조합이긴 하거든요. 네, 이박을 맞아버려서 네. 이게 기둥을 설치한다고 해서 트런들이 딜 지원을 할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기둥만 설치해주는 거예요. 결국 원거리 딜러가 딜을 해주는 거지 트런들은 CC만 넣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대1 딜 교환 구도가 되어서 뉴클리어가 손해를 좀 더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브록사의 움직임 와드에 다 보이고 있고요. 아까 안쪽 들어와서 와딩 다 했습니다. 자 캡슐은 내려와서 꿀열매 먹고 돌아가고요. 자 브록사도 와서 시야 확보하고 있죠. 자 일단 지금 레드 카정 양코스도 그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운터 정글이 신드라 쪽이 좀 더 가깝고 트런들이 빠르게 오고 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캡스의 커버가 빠르긴 하거든요. 양쪽 다 강타 있어요. 네. 근데 이거 길어지면 푸나트 큰일 나요. 아 강타 쓰고도 뺏긴 양코스예요. 그렇네요. 아니 브록사는 강타도 안 쓰고 그냥 펀터로 먹었습니다. 심리전이었죠. 예. 와. 하지만 캡스가 그대로 딜교환 응징당하고요. 조금만 방심하면 빈틈 보이면 페비벤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예. 딜교환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뭐 틈만 보이면 비수를 계속 꽂아놓고 있습니다.
자, 미드웨어에서 CS 차이 벌어지고 있고요. 오늘 역시 페비벤 날카로워요. HTK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있습니다. 자, 지금 8분 20초대 지나고 있고, 다음은 뭐 CS 차이 거의 없고요. 팽팽합니다. 네, 기둥각은 좋아요. 위치는 좋아요. 하지만 상대 챔피언의 조합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그냥 좋게 세우고 이게 끝이라는 거죠. 이게 우려했던 부분이죠. 결국 포나틱의 바텀이 라인 푸시 능력의 차이로 계속해서 라인 밀면서 CS 차이 조금씩 벌려나가고 타워 조금씩 갈가내고, 탑에서는 초가스가 챔피언의 상성 차이로 인해 갱킹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미드에서 캡스만 버티면 자연스럽게 포나틱의 후반 안타 조합이 좋기 때문에 HTK는 시간 제한이 걸려있다고 볼 수 있겠죠. HTK가 센 타이밍은 중반이거든요. 예. 그 타이밍 넘어가면서부터는 천천히 프나틱의 조합 쪽으로 주도권이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리드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그 중반과 후반을 가릴 수 있는 포인트는, 기점은 11회의 성장이에요. 11회가 탱커를 때려서 튕기는 부메랑으로 딜러진에게까지 딜을 얼마나 넣을 수 있느냐에 따라 프나틱이 유리하냐 불리하냐까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런 플레이 좋죠. 예, 핑 돌아서 들어옵니다. 마오카의 순간이동도 있겠다. 그대로 그냥 세주안이 불러서 바텀타워 압박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나틱의 보티오 또한 굉장히 영리한 보티오이기 때문에, 네, 한번 빠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쵸. 타워가 밀릴 정도의 타격은 아니거든요. 예, 제대로 빠지고. 그리고 지금 신드라 뛰고 있거든요, 바텀. 네, 다시 돌아가네요. 조심해야죠. 와, 페비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냥, 예,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때리러 갑니다. 넌 마 일루 하면서 그냥 계속 싸워요. 캡스가 궁극기 쓰고 딜 교환해서 이득을 본 것 같지만 정작 손해본 건 캡스예요. 그쵸, 전멸 쓰고 나간 거거든요. 정말 날카롭네요, 페비벤. 이번 세트 도끼가 꽉 찼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옆쪽에서 바위개 챙기고 돌아가는 양콧의 세주안이고요. 탑에서는 뭐 초반에 갱킹이 좀 있을 땐 싸웠습니다만 이젠 조용합니다. 양코스 동선 위쪽이고요. 일단 지금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미드라이너 간의 CS 차이예요. 페비벤이 순수하게 1대1로 미드라이너에서 주도권 잡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주도권 잡으면은 자연스럽게 양코스의 정글 동선에도 더욱더 다양함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프나틱의 바텀 듀오에게 HTK가 5인 다이브를 선사해줄 수 있겠죠. 근데 프나틱의 캡스가 이거는 정말 잘해주고, 저 지금 브룩사까지 해서 먼저 4명이 바텀에 왔습니다. 라인전에서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네, 먼저 합류하는 걸 잘하고 있어요. 이거 순간이동 타서 막으러 오는 판단 훌륭합니다. 이거 좀만 버티면 돼요. 세주안이랑 카쇼페아 오고 있죠. 그렇죠. 세주안의 마술 쓰면서 한번 시간 벌어주고 다 왔어요. 이렇게 되면 프나틱 빠져야 돼. 프나틱의 노림수를 HTK가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네. 야, 1세트랑은 전혀 다른 경기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HTK. 근데 이 상황에 있어서 엄밀히 놓고 보면은 HTK가 조금 더 이득을 봤다고 할 수 있겠죠. 미드라인의 경우에는 HTK가 조금 더 안 좋은 라인입니다만 빠르게 복귀해서 제거한다면 미니언 한두 개 차이밖에 나지 않거든요. 하지만 탑의 경우에는 HTK가 라인을 밀어놓고 왔어요. 근데 오도함내 귀환 안 하면 손해가 될 수도 있죠. 저 좀 바텀에서 오래 체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바다용 하나 챙기는 건 이득이라고 보기 애매할 수 있어요. 일단 용도 챙기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서 가고 있어요. 예, 저 CS 깨지게 된다면 HTK의 이득이 아닌 손해가 됩니다. 예, 그러게요. 근데 마오카이 안 가고 있죠. 미드 다이브 노려보나요? 예, 양코스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전멸 캡슨? 없는 캡스니까. 그쵸. 자, 지금 아, 이거 꺾고. 근데 정화 쓰고 가면은, 예, 마무리 딜이 부족하네요. 네, 안 되죠. 좀 과투자되었습니다. 타워를 밀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마오카이가 옆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거는 오도함내가 손해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뭐 타워를 바로 밀 수 있냐, 이건 좀 두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워를 밀려고 압박을 넣고 있는데, 네, 쏘아져 왔어요. 쏘아져 오면 못 밀어요. 자, 브룩스 한번 들어오고 캡스 집에 안 갔습니다. 지금 애매하죠. 이게 제시즈 맞춘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데미지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라인 관리상 프나틱이 조금 더 이득을 보겠네요.
H2K는 급하면 안 돼요. 타워를 빨리 밀려고 급한 플레이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쏘아주. 오, 자 계속 물려요. 체력은 좀 빠졌고요. 타워를 빨리 밀려고 급하면 안 돼요. 오브젝트 싸움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박살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타워를 무리해서 밀기에 좋은 조합은 아닙니다. 다이브가 강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원거리 딜러의 성장이 완성되어 원거리 딜러의 성장이 충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무리해서 타워 밀기에는 데미지가 안 나와요. 오, 적구단에 맞췄습니다. 체력 쭉 빠졌고요. 그라가스. 네, 거리가 안 되네요. 베비벤 빠져 나왔습니다. 자, 줄 세우고 네, 체력 좀 빼줬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텀 라인전 주도권은 후나틱이 잡고 있고요. 탑 라인전은 방금의 5도 앞내 좀 무리한 플레이로 인해 CS 차 이제 전혀 안 나죠. 네, 다 따라 잡았습니다. 초가스가요. 이제 HK가 유리한 점은 단 하나입니다. 미드라이너 간의 CS 차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났고 지금도 나고 있어요.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그렇죠. 근데 저 차이를 벌어지게 할 전정 터트리지 못한다면 결국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카시오페아라는 챔피언이 라인전 단계에서의 강함을 얻은 대가로 한타 때는 애매하게 될 수 있고 사거리가 좀 짧은 편이다 보니까 딜 넣을 수 있는 환경과 딜을 넣을 수 없는 환경이 뚜렷하게 나뉘는 챔피언입니다. 반대로 신드라는 사거리가 생각보다 길어서 한타 때 카이팅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한타 때 뭐 상황이 나온다면 카시오페아 딜이 더 세겠습니다만 좀 더 다방면으로 활약할 수 있는 게 신드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기둥 세우고 체력 조금씩 깎아줬고요. 그리고 바텀 체력을 좀 깎아놓은 HTK이기 때문에 예. 한 번쯤은 마오카의 순간이동이 돌 때 다시 한번 바텀을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올 가능성이 꽤 있어요. 아까부터 양코스가 바텀 근처에 계속해서 어슬렁거린다는 거는 바텀 노리겠다는 거거든요. 네. 예. 지금처럼 헤비밴도 오고 있고요. 이렇게 HTK는 미드라이너 간의 주도권을 바탕으로 바텀의 압박을 넣는 데 성공해서 타워를 밀어냈네요. 예. 이게 HTK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이었죠. 미드라이너가 1대1로 이겨서 정글의 주도권에 좀 더 도움이 되고 그 주도권을 바탕으로 바텀에까지 압박을 넣어주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HTK가 본인들이 그린 그림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저 맞췄어요. 네, 정화 아직 실쿨이죠. 그렇죠. 전멸 썼고 와, 살아갑니다. 근데 캡스 끈질기네요. 죽을 법도 한데 계속해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슬아슬하게. 와, 계속 견뎌주고 있다는 사실이 포인트라는 거. 자, 일단 포블 가져간 H2K이고 브록사 미드 봐주고 있어요. 인멸 있는 거라 같습니다. 자, 브리벤도 안전거리 확보하고 있고요. 자, 앞에 H2K 바텀 다시 돌아오고 그냥 무리하지 않고 뒤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HK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시나리오에 가까운 플레이를 하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이 더 어려운 거거든요. 보통은 첫 단추를 끼웠을 때 그 다음은 쉬워져야 되지만 예. HK의 조합은 이니시에이팅 능력이 있긴 하더라도 상대방이 타워 끼고 있으면 다이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애매해요. 똑같이 컸을 때 다이브를 친다는 거는 당연하게도 불리한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HTK가 이제 여기서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는 방법은 오브젝트 싸움을 유도하는 것인데 프나틱이 그냥 쿨하게 포기하면 그만입니다. 어떻게 프나틱을 끌어들이느냐예요. 프나틱이 포기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떡밥을 잘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프나틱이 용? 주면 되지? 우리 파밍할래? 이러면은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조합이 프나틱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도 미드 압박 굉장히 잘하네요. 어느새 타워 체력이 4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미드 1차 타워까지 밀어낸다면 그런 오브젝트 싸움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오브젝트 싸움이라는 거는 오브젝트를 가져가는 게 목적이 아닌 오브젝트 싸움으로 상대방 인원을 제거하면서 타워까지 압박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 HTK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타워를 밀 수 있다면 그것이 당연히 베스트입니다. 어, 그럼요. 그 모든 것은 타워를 밀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해요. 자, 이제 정글 좀 살짝 만났고 잘 모이고 있죠. 하지만 네. 프나틱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아내야 되는 건데. 좋아요, 점점 캡스 전사 녹여버렸죠. 캡스가
상대가 어디서 무엇을 누리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가 왼쪽에 있는 걸 알고 있는 캡스였기 때문에 오른쪽에 붙어 있었고 자연스럽게 사람은 타워 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예. 그 틈을 기둥이 제대로 누르죠. 오른쪽에서 올라오는 것도 와드롭 봤을 것 같은데 아쉽게 됐네요. 잠깐 놓친 것 같습니다. 예. 그대로 이어서 미드포터스 밀었고 전령도 가져간 H2입니다. 1세트 때 푸나틱이 점점 이득을 쌓아갔다면 지금 HTK가 계속 또 이득을 쌓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HTK가 이번 세트는 미드에서의 주도권을 바탕으로 그 주도권을 바텀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해서 바텀이 크게 되니까 바텀에서 서포터가 돌아다니는 서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 중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캡스는 왼쪽에 세주하니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피하려고 오른쪽에 붙어있었는데 그대로 기둥으로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전멸 없는 신드라 죽을 수밖에 없군요. 갈 데가 없죠. 자, 잘 풀어가고 있는 HK예요. 근데 아까도 이렇게 푸나틱이 공세를 할 때 HK 꾸역꾸역 버텨서 다시 한 반격할 수 있는 목전까지는 또 갔었거든요. 푸나틱이 버티면 됩니다. 그렇죠. 푸나틱의 경우에는 후반에 약속이 돼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려고 할 겁니다. 마침 용도 나가면 못 잡죠. 네, 보내줬네요. 마침 용도 바다용에 불과하고 그대로 푸나틱은 상대방의 용 갈 타이밍을 맞춰서 탑타워 압박해서 탑타워 가져갔습니다. 운영상으로 굉장히 훌륭하죠. 하지만 바텀 지금 전령까지 써가지고 타워에 계속 이득하고 있죠. 좀 더 때려보면직한데 이거는 아쉽네요. HK 예, 그러게요. 바로 빠져버렸습니다. 때렸으면 타워 밀었을 것 같거든요. 예, 진짜 아쉽네요. 그래도 미나요? 그래도? 오? 완벽한 전령님 계산이네.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전령님 완벽한 한 계산! 아니 한 대가 아니 두 대예요! 정말 완벽한 전령님! 계산! 전령님! 와우! 깔끔했네요. 예, 저의 생각이 짧았네요. 전령들까지는 계산을 못했습니다. 완벽한 계산이었어요. 예. 역시 프로네요. 예, 이 계산은 진짜 완벽했습니다. 예, 와우. 저기까지 계산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내네요. 자, 레드 쪽 얀코스가 가져갔습니다. 탑 압박하는 것까지 HK 흐름 좋게 좋게 가고 있어요. 외곽 타워들 다 밀어내는 거죠. 결국 미드 1차 타워만 밀어내면 나머지 타워들은 아군이 한타가 지금 강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상대 정글 들어가서 시야 장악하고 타워 돌려깎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타워 다 밀어내면 이제 자연스럽게 HK가 본인들이 했던 거 당했던 거 갚아줄 네.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나빵 넣으면 돼요. 딱 그런 그림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푸나틱의 조합과 다르게 HK의 조합은 바론에서 잘 잡습니다. 카시오페아도 있고 잘 잡는다는 거 맞습니다. 강하게 압박 넣을 수 있죠. 네. 자, 위치 와드 뿌리면서 하나씩 체크하고 있고요. 어느새 뉴클리어가 탑타워 체력 엄청 많이 또 빼놨어요. 그렇죠. 운영적으로 인원 간의 공백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HTK예요. 그 인원 공백을 활용해서 바텀 2차 타워까지 밀어낸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 세트는 뉴클리어 실수도 전혀 안 나오고 있고요. 맞습니다. 1세트 보고 좀 불안했는데 야 뭐 다른 선수가 된 것 같아요. 피드백 완벽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HTK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2단계까지 완료했어요. 타워 압박까지 성공했으면 이제 바론 압박을 들어가면서 상대방을 끌어내야겠죠. 지금 한타 꽝 붙으면 저 카시오페아 괴물입니다. 자야 또한 11호보다 이 타이밍에는 똑같이 아이템이 나와도 강한 챔피언이에요. 네. 근데 아이템조차 더 나왔습니다. 당연히 세다는 거죠. 토가스는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튼튼하지 않고요. 그저 AP끼리 싸움이 났을 때만 튼튼했을 뿐 자야에게 맞으면 충분히 좋습니다. 네. 탑라이너 두 명은 빌 열심히 쌓아놓고 있고요. 빌그래프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고 22분 때에 바다형 가져가는 HTK입니다. 소아즈 너무 길게 싸우는데요? 예. 이게 당장 레클리스와 캡스가 있습니다만 마오카이가 그냥 빼면 그만이에요. 그럼 그만큼 레클리스와 캡스의 동선이 낭비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낭비 하나하나가 탑 2차 타워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미드쪽 라인 클리어하고 양코스 쳐다보고 있어요. 네, 나옵니다.
자, 정글 안쪽에 와드 하나하나 하고 역으로 HK 쪽 와드는 지워주면서 최대한 CR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레클리 스탑. 탑타워 체력이 얼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HK는 압박 제대로 해서 밀면 그만이죠. 이번에 밀었네요. 이렇게 돌려깎기 하면서 타워 미는 템포 좋아요. HK 굳이 급하게 갈 필요 없습니다. 똑같이 컸을 때 후반에 불리한 것이지 더 잘 컸다면은 후반에도 불리할 게 없어요. 그럼요. 물론 뭐 아이템 따라온다면은 뭐 얘긴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는 거거든요. 유리한 만큼 불리한 쪽에서는요. 자, 24분대 향해 가고 있고 계속 대치. 큰 리스크 없이 가져갈 것들만 쏙쏙 빼가고 있는 H2K입니다. 그렇죠. 운영의 핵심이라는 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닙니다.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으로 계속해서 이득을 보는 게 운영의 핵심인 거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운영은 한 번 잘못하면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는 운영이 아닌 약간 도박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운영이라는 건 조금씩 조금씩 이득을 누적시키는 겁니다. 예. 그리고 H2K는 이제부터 슬슬 라인 관리하면서 바론시아 잘 잡아야겠죠. 푸나틱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론시아를 이렇게 끈덕지게 잡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H2K가 상대적으로 바론시아를 잡는 데 있어서 좀 소극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푸나틱이 보여줬던 운영을 그대로 갚아줄 수는 없어요. 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가 H2K 그러면? 그렇죠. 예. 아군 정글 먹고 미니언 절반까지만 밀고 빠지고 그럼 푸나틱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아군 정글 먹고 네, 본인 라인들 챙기면 돼요. 그러면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유리한 팀과 불리한 팀이 똑같은 양의 CS를 챙기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쉬울 게 없어요. 그렇죠. 더 이상의 격차가 안 벌어진다는 거고 나중 가면은 어쨌든 끝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리그 오브 레전드는 아이템에. 자, 현재 골드는 5000골드가량 앞서고 있는 H2K 바로 칩니다. 바로 칩니다. 쳤습니다. 그리고 탑라인 밀어놓고 친 거예요. 이거 레클리스 예. 탑으로 어그로 쏠렸죠? 자, 이게 일단 레클리스 못 와요. 하지만 빠지네요. 오, 바로 빠집니다. 상대방의 초가스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2셋, 1셋에서 보여줬던 게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저 우리가 한 거 적이 못할 거 없는 거거든요. 어, 이거 마오카이 오고 있고 레클리스 멀어요. 예, 순간이동으로. 자, 소아즈. 네, 전멸이 완전 갈렸죠. 네, 전멸이 있긴 합니다만 CC가 끊이지 않아요. 그대로 전사. 바론 가야죠. 바론 가야죠. 왜 얘네 포시가 없다. 소아즈 굉장히 허무하게 잡혔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이거 브록사가 어깨가 너무 무거운데요. 될까요? 계속 치고 있습니다. 시야 확인 들어갔죠? 강자 싸움! 와! 스킬에 냈어요. 그대로 복수하네요. 와! 푸나틱 빠지면 그만이죠. 네, 이렇게 말입니다. 야, 오늘 뭐 스틸의 날인가요? 1세트도 불리한 쪽이 스틸, 2세트도 불리한 푸나틱이 스틸. 이걸 소아즈가. 아, 이게 매번 되는 게 아닌데요, 원래 이게. 아, 이러면 시간 벌었죠, 푸나틱. 시간만 번 게 아니죠. 역공할 힘도 상당히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 결국 이렇게 되면은 미니언 관리가 좀 더 수월해진 푸나틱이고 상대방을 따라잡을 수 있는 힘을 좀 더 갖추게 되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탑라인을 하나 주고 바로 챙긴 거예요. 맞습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어떻게 봐도. 예. 이득이면 이득이지. 그것도 큰 이득. 아, 브록사. 아, 입가에 미소가 싹 지어지는 거죠. 당연하죠. 자, 이제 게임 시간 27분대 지나고 있고 바론 버프 5명이 다 두르고 있나요? 소아즈가 살아났었나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바론 획득한 푸나틱 골드 차이는 점 더 좁혀졌죠. 5000골드 가까이 나던 골드 차이가 3000골드까지 좁혀지게 되었고 푸나틱이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사이엔가 레클리스가 스플릿 푸시라면서 뉴클리어보다 레벨링 앞서게 되었어요. 아이템은 부족하지만 이제 금방 아이템 나오겠죠. 타워도 바론 버프로 인해 밀어내게 되겠고요. 맞습니다. 그래도 페비벤 무서워요. 페비벤이 무서워요. 3년 개시 외치고요. 이거 페비벤 딜 못하죠 일단. 네, 일단 빙하 감옥이 히트하진 않았습니다만 캡스! 전멸 없거든요 전사. 캡스가 너무 어그로가 쏠렸습니다.
타워를 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상대방의 챔피언을 잡아내려다가 앞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게 되었고 그대로 옆에서 나오는 챔피언들에게 잡히고 말았죠. 예. 야, 뭐 매섭게 바라보고 있어요 H2K도. 뭐 발언 뺏겼다고 마음 놓고 있는 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자 뉴클리어 미드 라인 관리. 자, 용은 3초 남았습니다. 자 이거 챙겨가겠죠 H2K. 상대가 용을 가져가는 타이밍에 그대로 다시 또 미드 압박. 하지만 이번에는 미드 압박 더 이상 못 들어가요. 애초에 미드라이너 죽어있고 상대방 이니시에이팅 무서울 수밖에 없거든요. 피나틱 또다시 그냥 바론 챙겨서 더 이상의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바론 부분 이제 40초 남았어요. 예. 뭐 그만큼 시간만 번 셈이 됐다는 겁니다. 미드 다시 보죠. 캡스가 너무 공격적인 포지션이었어요. 그냥 갈려있었죠 처음부터. 예. 튜딩 때문에 합류하기도 애매했었고 그 틈을 제대로 찔렀다는 겁니다. 그대로 잡아냈어요. 아까 전부터 앞쪽에 있는 양코스 노리면서 파고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앞라인 포지션을 잡게 되었고 그대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아 그리고 그 와중에 진짜 페베벤 공격적이네요. 이게 페베벤과 캡스의 이번 경기의 차이점이죠. 페베벤은 공격적으로 하지만 위험한 타이밍에는 안쪽에 있습니다. 캡스는 공격적으로 하고 위험한 타이밍에도 앞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잘리는 거고요. 그렇죠. 자 이제 현재 골드는 3,500골드 정도 일단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일단 아까보다 격차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차이가 나고 있는 건 맞고요. 자 시간 흘러가고 있고 밑도 불통 당겼습니다. 어 체이 전멸 없거든요? 네 근데 마무리가 와 버텨내고 오히려 역으로 브록사 잡아냅니다. 네 이게 트런들의 장점이죠. 그래도 궁극기 사용하면서 일시적으로 생행력을 올려버리고 상대 탱커를 잡아내는 안티탱커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렇네요. 문제는 저런 플레이가 본인들의 실수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잘못 받아치게 된 그런 그림에서 나온 이득이지 주도적으로 만든 이득이 아니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타워 밀어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잡아냈어도 타워를 못 밀어요. 11이니까. 예, 계속 대체하고 있을 뿐이죠. 자 아래쪽 라인 올라가는 거 또 마구로 한 명 빠져야 되고요. 지금이 바로 기회예요 HK. 능동적으로 본인들이 이득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5도 앞내까지 대전의 마술 쓰면서 뒤쪽으로 빠지게 만들었고 포탑 밀어냈습니다. 좋은 플레이죠. 궁극기 아껴봐야 쓸데없기 때문에 이렇게 궁극기 쓰면서 상대방 밀어내고 타워 미는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예. 자 타워 개수 6대1 5개 앞서고 있는 HK고요. 자 바론 타이머 나왔네요. 두 번째 바론 1분 54초 남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심해야죠 이거. 오? 캡스가 조심해야 됩니다. 캡스가 특히나 와, 캡스 근데... 조심해야 돼요. 괜히 한 대라도 더 치러 가면 안 됩니다. 레클리스는 이쪽 쳐다도 안 보고 있거든요. 자, 레클리스 나... 없는 프나틱은 지금 딜이 없어요. 네 그렇죠. 아까 캡스... 미드 예. 네. 아까... 캡스가 제 아무리 딜해봐야 탱커 못 죽입니다. 그럼요. 아까 미드 트런드 당겨왔을 때도 그 자리에는 레클리스가 없어서 못 잡았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레클리스가 봤던 파밍하러 간 타이밍을 노려서 HK가 미드 억제기 사고 압박 들어가고요. 네 체력 많이 깎았어요. 절반 깎았어요. 네 5도 앞내가 일단 술통폭발 피했습니다. 소아즈 달라붙지만 레클리스 딜각 안 나와요. 이러면 한타 못 이기죠. 계속 CC 걸면서 네. 보식 계속 때려서 마무리 됐어요. 마무리했어요. 5도 앞내 왜 들어갔죠? 자, 잘 버티는가 싶었습니다만 포식과 함께 체력이 훅 깎였고 그냥 5도 앞내 점을 써서 도망가면 됐는데 예 들어가서 잡혔습니다. 그렇네요. 도망만 가면 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푸나틱이 이번 추격에서 조금의 이득을 보았고 미드 1차 타워까지 압박할 수 있겠네요. 자, 그대로 쭉쭉 밀고 들어가죠. 체력 얼마 안 남은 포탑 압박 조금만 하면 밀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이게 라인 클리어가 좋아서 바로 밀지는 못하네요. 한 명의 빈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뎌내고 있고요. 이제 11의 네 번째 코어 아이템 코앞이에요. 5도 앞내는 그냥 도망가면 됐습니다. 여기서 한 번은 잘 피했어요. 그 다음은 그냥 계속 도망가면 됐거든요. 예. 전멸 있으니까. 근데 이게 파열 덕분하에 포식
오. 네, 스킬을 피한담시고 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 네. 캡스의 궁극기 사거리 안에 들어가주게 되었어요. 그렇죠. 뒤트리 전진을 쓰지 않고 바로 전멸을 했다면이나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아쉬운 데스였습니다. 자, 이제 바로 나와 있고요. 어유, 캡스 이거 안 좋은 추억이 있죠? 아까 이러고 전멸이랑 죽었는데? 정화가 있는 캡스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오히려 노력으로 가시오야 잡았어요. 100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지는 거거든요. 네. 대자연의 맛으로 시간은 벌고 있습니다만 이거 막고 미니언 웨이브를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부터 푸나틱의 조합의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몇 번 더 잘했어도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조합이고 예. 거기서 역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조합입니다. 푸나틱은 본인들의 조합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 조합에 맞는 플레이함으로써 여태까지 받던 손해를 한 번에 만회했죠. 물론 그렇죠? 여기서 바로 스틸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네, 아까 해냈었거든요. 네. 양코즈가 지금 딜 잘하고 있죠? 유클리어 네. 딜 잘했어요? 아 일단 바로는 먹었어요. 푸나틱 유클리어 봐야 돼요. 유클리어 봐야 돼요. 캡스 어그로 끌고 도망갔어요. 예. 파열 띄우고 레클리스 그거 도망갈 수 있나요? 와, 레클리스 저항 최대한 합니다. 오. 그 소아즈 버티고 지금 유클리어 체력이 없다 보니까 소아즈에게 굳지를 못해요. 왜? 우도함내 아까 전멸 썼거든요. 그렇죠. 4대1 구도로 우도함내 잡았습니다. 또다시 푸나틱이 서포트 하나 내주면서 바론 가져가고 이득 취했습니다. 예. 이제는 푸나틱의 타이밍이죠. 그렇네요. 레클리스 정신 차려보니 4코어거든요. 이제부터는 유클리어와 페비벤이 소아즈를 녹이는데 걸리는 속도보다 캡스와 레클리스가 오드암내를 녹이면서 뒷라인에까지 딜을 퍼뜨리는 시간이 더 빨라요. 이 안타에서는 제시즈가 앞에 가이드라인 형성하러 갔다가 그대로 마오카의 뒤틀린 전진 허용하면서 녹아버렸지만 예. 그 사이에 바론 챙기고 푸나틱이 안쪽에서부터 받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캡스는 어그로 끌고 빠졌고 못 들어가죠. 유클리어 안 잡힌 게 천만다행입니다. 네,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이걸 레클리스가 공격적으로 했으면 유클리어 잡고 다 터뜨렸겠는데요? 어쨌든 그리고 빠져있는 상황에서 오도암내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아, 시비르 딜 보세요. 7369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시비르거든요. 어사냥 개시 외칩니다. 바론 버프 아직 2분 남았고요. 야, 뭐 치르게 방패 믿고 그냥 캡스 앞으로 쭉쭉 나가서 또 저돌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자, 포탑 지킬 수 있을지. 이거 들어가도 캡스가 한번 빠지면 끝이에요. 이러면은 예. HK가 무조건 불리합니다. 레클리스가 앞라인 때려도 튕기는 부메랑 다 터지거든요. 그렇죠. 자, 손을 일단 궁극기 소모가 있었습니다. 이거 좋아요. 기둥 좋아요. 레클리스를 못 잡았어요. 향로. 와, 이거 치르게 방패. 와, 아, 못 잡아요. 또 전사. 이래서 모르가나 고른 거거든요. 와, 이게 향로죠. 네, 향로했다. 아, HK 향로 당했다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이번 한 방으로 넥서스 밀릴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셋밖에 없고 억지게 밀리고 들어갈 만은 해요. 자, 멈춥니까? 초가스 순간이동 있죠. 그렇죠. 들어가야죠. 그렇습니다. 3대5면은 일단 고를 질러야 됩니다. 자, 쌍둥이 포탑 밀리고요. 사냥개시 다시 한번 외치고요. 이니시에이팅! 잠깐 저항이 비상 살아봅니다만 파열 뜨면서 마무리. 이제 끝났죠. 예. 이제 소아즈가 그냥 페비맨 마크하면 돼요. 그동안에 넥서스 밀면 되죠. 맞습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이거를? 예, 체이 죽기 직전 마무리. 넥서스 파괴 직전이죠. 소아즈는 죽습니다만 게임은 푸나틱의 승리입니다. GG 2대0으로 와, 한 점만 남겨놓게 되는 푸나틱이 됐습니다. 결국 또 조합의 강점을 보여주는 푸나틱이었고 예. 레클리스의 한타 캐리력이 이번 경기에도 빛이 났습니다. 그렇네요. 와, 분명히 H2K가 1세트의 푸나틱을 보는 것처럼 로우리스크 로우리턴 계속 갉아내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결국 그 로우리스크 로우리턴에서 바론을 트라이하였고 예. 바론을 뺏기게 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H2K였어요. 예. 그 이후 한타에서 제대로 된 이득을 취하지 못하다가 오히려 본인들이 조금씩 손해보고 미드라인 잡히는 순간 경기는 다 넘어가게 되었죠. 그렇네요. 와, 2대0이라 과연 H2K 이젠 뒤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지면 롤드컵 못 가는 거거든요. 과연 세 번째 세트 승리팀은 어디가 될지 여기 잠시 쉬었다가 푸나틱과 H2K의 세 번째 대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17 EU LCS 월드 챔피언십 선발전 3일차 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